헤이스팅스가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났다. 놈의 동선이 쿠바로 이어졌어. 페르세우스가 핵을 거기로 옮긴 것 같다. 랭글리는 카스트로가 페르세우스를 도와 핵을 미국으로 반입할 거라 판단했어. 그 대가로 핵기술도 손에 넣을 테고 어떻게든 막아야지. 계획은요? 헤이스팅스의 흔적이 하바나 남쪽 30마일 지점으로 이어졌어. 페르세우스가 거기 버려진 시설을 이용해서 핵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 비밀 시설이니 저항이 조금은 있을 거야. 강하에서 핵 확보하고 스카이훅으로 철수하는 게 좋겠는데. 핵이 거기 없으면요? 있을 거야. 페르세우스가 헤이스팅스를 쿠바로 부른가 핵을 장전하고 폭파하기 위해서야. 여기까지다. 우리가 침투할 때 허드슨이 철수 준비를 해놓을 거다. 다 됐으면 나도 출발하지. 애들러가 늦나? 우리가 좀 일찍 온 거야. 애들러도 이제 곧 연락 오겠지. 박, 위치에 도착했다. 알겠어요. 측면으로 갑니다. 전대원, 짧고 굵게 간다. 헤이스팅스를 찾고 핵을 확보해서 현장을 뜬다. 오자, 다 날려버려. 타이밍 중이래. 간다, 빨리! 네, 시작해. 정답. 이동한다. 네, 일사천리구만. 정문. 전대원, 대차장. 정문으로 간다. 이쪽에 정중격이다. 데리고 들어가. 로비는 우리가 막는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역할을 완수한 거야? 이게 보상인가? 봐봐, CCTV가 있어. 저걸로 핵폭탄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예리하군, 파크. 조용해져. 저기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역할을 완수했나? 이게 보상인가? 봐봐, CCTV가 있어. 저걸로 핵폭탄을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언제나 예리하군, 파크. 저기다! 임무 다 끝나면 내가 한 잔 사. 괜찮지? 나자를 너무 질척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오케이지. 우리야의 방을 잡지 가야. 메이슨, 카운터 뒤에도 한 놈 있어요. 고맙다, 팍. 계속 찾아. 거기야. 멈춰. 애들러, 핵폭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2층. 누가 과학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2층이요. 27-2. 2층 중앙방. 위층이야. 가자. 효과 있긴 해. 나한테서 눈을 못 떼겠지, 파크. 벨, C4 사용해. 애들러, 우리 2층으로 갑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먼저 가, 따라간다. Protejan el laboratorio. Marcelo nos va a ayudar. ¡Están planeando!
저리가! 방 훑어봐. 헤이스팅스, 빨리 말. 페르세우스 방금 우리 속옷 도망쳤어. 페르세우스가 절대로 핵을 두고 갈 리가 없어. 아니, 그건 이제 상관없어. 우리가 한 일은 폭파 코드를 역설계하는 거였어. 뭐? 그럼 페르세우스가 유럽에 있는 핵을 터뜨릴 수 있다는 거야? 미안해. 헤이스팅스, 정신 차려. 페르세우스가 그 코드로 그린라이트 핵을 얼마나 터뜨릴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터뜨릴 수... 유럽이 쑥대밭이 될 거야. 그리고 미국 탓으로 돌리겠지. 페르세우스 이 새끼를 찾아야 돼. 왜? 안 갈 거야? 조심해! 헬기가 촉불 중이다! 페르세우스의 거는 전대원, 목숨을 놔! 서둘러, 빨리! 서둘러, 이쪽은 청지원이 더 몰려들고 있어! 조심해, 온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내가 쏜다. 얘기가 달라지지. 난장판이 따로 없었군. 상황이 딱 입에 맞게 떨어질 순 없는 노릇이죠. 덕분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벨 잘못이라 생각하나?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죠. 하나 확실한 건 페르세우스가 빌어먹을 핵을 수십 개나 들고 있던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거고 온 세상이 미국을 탓할 거야. 그 자식이 어디서 폭파 신호를 보내는지 빨리 찾아야 돼. 점쟁이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요? 벨이 어딘지 알겠지. 벨이요? 그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입니다. 아직은 애들 너를 믿어봐. 그래도 무슨 국공개 있을 거야.